자, 사체 처리할 텐데요. 사체 처리는 뷰.jsp부터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알아셔야 돼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삭제 되는데 여기 있죠? 달리트, 앵커 태그에 델리트 해가지고 쓰는 걸로 썼고요. 이 버튼 자체는 저희가 버튼인데 뭐 아이디 클래스보다는 아이디 한개 집어넣어서 아이디입니다. 이걸 쓰시고요. 델리트 버튼이다. btn 이렇게 해서 델리트 버튼입니다. 아이디란 게 붙여놓으면 이벤트 처리가 되게 편하다. 되셨나요? 예, 넘버를 넘기는데 바로 넘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고를 보여주는 거죠. 네가 삭제를 할 거가 할게 맞아? 틀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 동작에 해당되니까 자바스크립트고요. 물어본다. 요거 한번 잡아서 잡기 편하게 아이디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이제 선택을 객체 선택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클래스를 붙이세요. 지금 아이디 붙였죠? 아이디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짭니다. 이벤트 처리 만들겠습니다. 슬래시 헤드 바로 위에다가 자 스크립트 짭니다. 쓰시고요. 달러 가로열고 펑션 쓰셔야 됩니다.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세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되셨죠? 자 이벤트 처리 무슨 이벤트냐면 삭제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할 거예요. 삭제 버튼의 이벤트 처리. 처리인데 원래 앵커 태그는 페이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 저희가 그 클릭 확인이나 아니면 취소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그이 앵커 태그 페이지 이동이 실제적으로 되고요. 안 되면 앵커 태그에 대한 처리를 페이지 이동을 막는 거예요. 막는데 쓰는 게 리턴 펄스예요. 리턴 펄스. 서밋 폼 태그에서 서밋을 막는 그 페이지 이동을 막는 게 리턴 펄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한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쓰시고요. 자, 뭘 찾아야 되죠? 성탄표 샵 쓰시고요. 델리트 삭제 버튼, 델리트 btn 아이디로 쓴 거를 찾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펑션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예, 쓰시고요. 펑션을 파라미터로 넘겨서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놨다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면 실행해 준다. 되셨죠? 실행했는데요. 이제 그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에 JS에서 이제 그 이제 실행할 유무 트루냐 폴스냐 이런 거를 받아내는 거 사용자한테 할까요 말까요? 트루는 트루입니까? 확인 그 할까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버튼은 확인 취소입니다. 그래서 트루로 하는 확인 버튼 확인 트루나 폴스 트루나 펄스 펄스 펄스는 취소입니다. 취소를 선택하게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컨펌이라는 함수입니다. 승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컨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게 이제 그이 실제적으로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취소를 누르면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if 문장 쓰시고요. if 문장 써주세요. if 문장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취소를 넣었다. 느낌표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느낌표 붙입니다. 느낌표 붙여서 false가 나오면 취소를 누르면 이런 얘기예요. confirm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받아내시면 되고요. 이게 false가 나오면 취소를 눌렀다는 거죠. 취소를 누르면 return false를 쓴다. 아시겠죠? 네. return false를 써가지고 이제 앵커 태그에서 페이지 전환되는 것을 막는다. 한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실제적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브라우저 가셔가지고요. 새로 고침 하는 거죠? 새로 고침. F5키 누르면 이런 거 테스트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F5키를 막아버리면. 자바스크립트로 막을 수도 있는데, 아시겠죠?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막으시면 안 돼요.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막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하시고요. 삭제 누릅니다. 그럼 정말 삭제했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확인 취소가 나오고, 취소를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URL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삭제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URL이 실제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delete.jsp로 가고 넘버가 넘어가는지 보이셔야죠? 페이지 처리 이동이 일어났는데 delete.jsp 맞고요. 물음표 넘버 3이 잘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네. 그래서 요 정도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자주 쓸만하겠죠? 삭제하는데 다 붙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삭제 버튼 붙는데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써먹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delete.jsp를 만들어야 되죠. 앵커 태그를 만들면서 delete.jsp 넘겨라. 넘버를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을 것 같아요? delete.jsp가 게시판에 삭제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테이블 이름만 틀려요. 테이블 이름만 Q&A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JSP니까 어디에서 보드에 delete.jsp 보드에 delete.jsp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요. 복사 하시고요. Q&A에 폴더 클릭 붙여넣기 하시고요. delete.jsp 만들었어요. 예, 더블 클릭하십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delete예요? Q&A에 있는 delete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 여기 어디 갔냐? 위에 안 보여. 더 위로. 아, 여기 있다. 얘 보시면 여기 Q&A에 delete.jsp입니다. 아시죠? Q&A delete.jsp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넘버는 파라미터 넘버를 받습니다. 똑같네요. 파즈롱 합니다. 되셨고요. 그 보드 델리트면 안 되죠. Q&A 델리트니까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소문자, 아, 대문자 보드네요. 대문자 보드를 대문자 Q&A로 바꿔라. Refresh all 써주시고요. 자, 소문자 보드를 소문자 Q&A로 좀 바꿔주세요. Q&A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Refresh all 써주세요. 클로즈입니다. 현재 델리트 서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빨간 줄. 아시겠죠? 빨간 줄.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얘를 이제 수정을 한번 해주고 저장을 해야 얘가 그 빨간 줄이 없어진다. JSP는.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리스트.jsp로 간다. 이거 똑같죠? 맞죠? 소스가, 하,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네. 패키지하고 클래스 이름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되셨죠? 예, 현재 델리트 서비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그죠? 뭐랑 똑같아요? 보드에 델리트 서비스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갑니다. 자, 보드 패키지 서비스, 델리트 서비스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 메뉴에. 예, 선택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어디에? Q&A의 서비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보드 델리트 서비스를 이렇게 이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라. FE 보드를 Q&A로 바꾸는 거죠. Q&A 델리트 서비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Q&A 바꿔주시고 엔터 치시면 바뀌어집니다. 자, 요 안에 있는 소스를 수정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서비스는 델리트 서비스로 바뀌었는데 DAU가 보드 DAU예요. 이해되시겠죠? 보드 뒤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자, 소문자 Q&A로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누르시고요. 대문자에 있는 보드를 대문자 Q&A로 바꿔주세요. Q&A 하시고요. 리프레시 올 해가지고 전부 다 바꿉니다. 됐죠? 네. 델리트 여기 가로 열고 델리트 배수도 왜 오류났어요? 없다.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되셨나요? 없어서. 예, 일단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그 없으니까 요 델리트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되죠. DAU 갑니다. Q&A DAU. 아, 이게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다시 이제 그 뭐예요? 접어요. 접어. 너무 길면 되니까 어떤 거 복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예, 업데이트 정도 복사하면 돼요. 위태다 할 거니까. 아시겠죠? 업데이트. 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중에서 한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기 부여가 아니라 롱타입이니까 인크리즈 하셔도 돼요. 인크리즈. 롱타입으로 봤잖아요. 그죠? 파라미터 롱타입으로 받는 넘버 받는 거를 하시면 좋으세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중에서 파라미터가 같은 걸 받으면 금상첨화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복사합니다. 웬만하면 보드에 있는 델리트 메소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회수 1 증가한 주소까지 해서 복사합니다. 주소까지 해서 복사하시고요. 수정하자 그 밑에 중괄호 닫고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셔서 쭉 쓰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인크리즈 조회수 1 증가가 아니라 이번에 5번입니다. 5번 이제 삭제죠. 이제 질문이나 답변을 삭제하는 거예요. 질문이나 답변 삭제를 한 겁니다. 삭제. 여기 수정하기도 질문도 수정할 수 있고 답변도 수정할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질문이나 답변을 수정하는 거죠. 답변 수정하기. 이런 건 삭제하기입니다. 삭제하기. 자, 삭제하기니까 델리트 메소드 딱 적당하죠. 델리트 메소드. 불번호 받습니다. 자, 델리트 메소드에서 넘버를 확인해라. 넘버를 확인해 주세요.
전달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넘버를 확인했어요. 델리트.jsp에서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도 보셨는데 이 업데이트 하시면서 여기 넘버 인크리즈 이런 데이터를 계속 찍었는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DAVBS에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아까 확인 안 했네요. 이제 보니까 확인 안 했으니까 확인을 해가면서 코딩을 하세요. 됐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리절트는 0이고요. DB 커넥터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 지우고요. 델리트로 바꾸시는 거죠. 외부 문장 똑같고요. 델리트 Q&A from Q&A 그럼 Q&A where 넘버 물음표 넘버 세팅하고 똑같고요.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메시지만 좀 하면 되겠죠. increase가 아니라 delete 메서드고요. delete 메서드 조회수 일정화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삭제되었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삭제되었습니다. 수정되는 게 별로 없네요. 뭐가 휙 지나갔어요. 그죠? 예. 자, 이제 DAV에서 delete from Q&A where number 그 물음표하고 이제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DAV 끝났습니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delete 서비스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 delete 메시지로 호출하면서 이제 넘버 받아가지고 delete 메시지 호출되면서 넘겨주는 거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저장돼 있나 안 되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list.jsp 가세요. 아, delete.jsp 가세요. 여기 지금 빨간 줄 나오고 있죠? 아무 데나 한 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지금 빨간 줄 한 개 싹 다 없어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야 컴파일이 다시 되는 거예요. 컴파일이 돼서 오류난 게 없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확인해주세요. 자, 넘버 받으고요. 그 델리트 서비스입니다. 델리트 서비스 생성을 했고요. 넘버를 넘겨서 서비스에서 리저트 담습니다. 리스폰스 세드리락트에서 리스트를 바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델리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이클립스 콘솔에 오셔서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도 없어지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됐으면 돌아오시고요. 이제 자바를 건드렸기 때문에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뒤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다시 로그아웃을 한번 해주시고요. 로그아웃 클릭. 로그인을 하시면서 테스트로 로그인 하시고 1111. 자기 걸 자기가 지우는 거죠. 지워서 로그인 하시고요. 지금 질문 답변에서 아 보니까 오라클은 좀 이제 내가 좀 배워서 알 것 같아. 그럼 이걸 삭제를 합니다. 정말 삭제하셨습니까? 확인 누르면 오라클이 삭제되고 이제 여기 자 질문에 없는 걸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질문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질문하기를 누르고 다시 오라클 하겠습니다. 오라클이란 다시 이제 오라클이란 이렇게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오라클은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하게 물어봤어요. 등록 누르면 글번호가 23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 글번호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 답변에서 글번호를 그냥 그 액면가로 보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다. 되셨죠?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걸 보여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삭제까지 이렇게 전부 다 끝났고요. 클릭하면 조회수도 잘 늘어납니다. 리스트로 돌아오시면 조회수가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그 글보기, 보기, 수정, 삭제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답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